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제1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1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총 266억 원으로 2019년 4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누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2월에 승인 및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주변 상권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우리 상부는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2년 전에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 신청해서 그때 선정이 됐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평택역 앞은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저희 청년 쉼터도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여기 제시공원이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역전화 광장 정비도 이미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잘 아실 텐데 저희가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여년 기울여서 이제 하기로 한 것은 지금 지재역이 워낙 커지고 있는데 평택의 이 대표적인 중심 공간인 평택역 앞이 너무 쇠퇴를 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쪽 지역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 공모를 해서 지금 디자인이 나왔습니다만 그 디자인대로 저희들이 잘 돼서 이쪽 여기를 그 우리 평택에 젊은이들 갈 공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문화 공간 그리고 또 새로운 복합 공간이 돼서 이쪽 상권도 살리고 우리 옛날에 평택역이 명성을 찾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장원 시장님이 2018년도 7대 시장님이 당선되신 다음에 2019년도에 국토부에 우리 도시재생 신평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했고 선정이 돼서 25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신평동 도시재생 사업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번 주차장과 함께 공원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께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관심 가져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제1시공원의 준공식은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의 시작이 될 것이고 이곳의 활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사실 이 공사하면서 이 주변의 상권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임태훈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시고 묵묵히 함께해 주신 지역 상권분들, 상권의 상인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변이 또 서부역과 연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 저희 시의회에서도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여기 지역구 세 분 다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신평지역, 신평동 지역에 계획된 사업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이번 제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으로 지하 주차장 63명과 새로운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이번 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설계 중인 공용 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면 신평동 도시재생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상권 활성화가 더욱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평동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 축하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